이제 다음 종목은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전화 통화가 될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 연결 통해서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휴마시스요. 휴마시스요. 네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요? 네, 휴마시스 22,700원에 보유 아니, 40%요. 22,700원에 40%요. 네. 좀 손실이 좀 있네요. 예, 네, 비중도 많은데, 그러게요. 네, 이게 누군가가 그래서 추천한 거였는데, 네네. 네, 추매하라 그래가지고까지도 해서 좀 많이 또 추매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혹시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고점 부근에서 하신 걸까요? 원래는 22,000, 아니 23,000원대에 했다가, 예, 제가 또그 저기 뭐야 추매를 해가지고 이게 단가를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제일 고민이신 부분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일까요? 아니요. 추가는 제가 지금 솔직히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쵸. 추가 매수까지는 저거 안 하고 이게 저가 산 금액까지는 어떻게 올수 있으려나?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원금 회복은 가능할지 전망 받아달라고 제가 한번 문의해 볼게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네네. 기간과 안 그러면 함께. 조금, 네, 네. 팔아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를 하셨는데도 지금 비중도 너무 늘어났고, 이제 낙폭이 너무 깊어져서, 일단은 첫 번째로 원금 회복 가능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지, 뭐 이런 좀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산 전문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아마 예견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요, 반드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손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손절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 이거는 손절하는 종목이에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될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런 그 진단 키드의, 그런 수요가, 또좀 가파르게 또,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이 지금 부분들은, 이제 주가는 거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키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나 50만 명이나 이렇게 되면 주가의 탄력은 좀 나올 수 있으나 20만 명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이 진단 키드는요,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된 겁니다. 막차를 타지 마시고요. 지금 맨 막차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휴마시스와 같은 업종 볼까요? 하나,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랩지노믹스 보세요. 주가 한번 보세요. 가장 큰 시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매매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제가 33일 이평선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얼마까지? 19,600, 600원까지 반전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19,000원 돌파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30만 명이 넘어가고, 40만 명이 넘어가면 주가하면 탄력은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의 주가가 2만 원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종목입니다. 시장의 패션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패션은 조선기자재, 방산, 2차 전지. 이게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휴마시스 같은 이런 진단 키트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의 그 주소를, 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요거는, 예, 저는 제 같으면 반등시 바로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면은 18,000원. 조금 더 아마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면 19,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확진자 수확 늘어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고요.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휴마시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토마토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다른 데에서 저걸 해가지고 아이고. 실수를 좀 보냈거든요. 아, 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여기서 일단 손실 최대한 줄이시고 다른 종목에서 꼭 메꾸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휴마시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휴마시스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